어젯밤 대전 대덕구 폐기물 공장에서 유해 물질이 누출돼 오늘 새벽 안전 안내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대전 소방본부와 대덕구에 따르면 어제 저녁 11시 59분쯤 고무타는 냄새가 심하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 대전시, 금강유역환경청 등 5개 기관은 방제작업과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사업장 내 보관 중인 1톤 브롬 저장 탱크 상부 덮개 밀봉 불량으로 그 틈새로 100리터 정도의 독성가스가 유출됐으며 이로 인해 주변 500m까지 냄새가 감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덕구는 이로 인해 오늘 새벽 3시 24분쯤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현장 조치와 함께 인명피해 등의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오전 3시 54분에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